박수가 터져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드림에서 윤홍대 역할로 돌아오게 된 박서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드림에서 이소민 역을 맡게 된 아이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네.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죠. 네, 이제 제가 원래 연기자 활동할 때는 이지은이라고 올리고 크레딧에도 그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어차피 다 아이유라고 부르셔가지고 오히려 좀 혼동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또 가수 활동도 계속 이제 꾸준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3월에는 아이유로 나왔다가 5월에는 이지은으로 나왔다가 하면은 기자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고 팬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는 한 명이니까 다 아이유로 하기로 했습니다. 배우명, 가수명 다 아이유로 통일. 네.